안녕하세요. 제이드헤어 김상입니다. 오늘은 숏컷 미디움에 이어서 롱헤어에서 허시컷 느낌의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롱헤어에서 예전에 무거웠던 그런 스타일을 벗어나서 텍스처라이징이 되고 얼굴 라인이 좀 갸름하게 그리고 또 뭔가 가벼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허시컷을 할 텐데요. 보통 레이어드가 굉장히 심하게 있던 예전의 울프컷 같은 허시컷이 아니고 길이감이 살지만 그 안에 가벼움이 존재하는 허시컷 스타일로 커트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이때 스퀘어 혹은 살짝 트라이앵글의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디 포지션은 뒤쪽에 위치하고 앞쪽의 머리도 어깨에 뒤로 끌어와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앞쪽 사이드에서 다이아고널 섹션을 나누고 포워드 그라듀에이션으로 살짝 앞쪽으로 빗질하며 프리핸드로 직선으로 올려 커트합니다. 보통 가이드는 유지하면서 턱선 정도까지 연결합니다. 옆백 포인트 앞쪽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빗질하여 연결합니다. 슬라이싱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프론트 사이드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백부분은 골덴 포인트보다 손가락 두 개 정도 아래쪽에서 파팅하여 앞, 뒤로 나눕니다. 버티컬 섹션을 나누어 두상에 따른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도록 스퀘어 쉐입을 유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버 다이렉트 하여 커트하는데 전체적으로 스퀘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대쪽 백도 동일하게 들어올려 커트하여 레이어가 생기도록 합니다. 길이감과 층을 체크합니다. 아웃라인은 선명하게 유지되면서 층이 생겼습니다. 골든포인트 아래쪽에서 커트한 머리가 잘리지 않도록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톱부분의 센터에서 버티컬 섹션을 나누고 프론트의 짧은 머리 쪽에서 골든 포인트의 긴 머리 쪽으로 연결하여 내추럴 인버전 되도록 커트합니다. 이때 골든 포인트 쪽에서 결정하는 길이에 따라 레이어드의 단차가 결정되므로 너무 많은 층을 원하지 않는다면 뒤쪽의 길이를 지키며 커트합니다. 다이아고날 백워드로 섹션을 나누고 센터에서 가이드로 정한 머리 쪽으로 끌어당겨 오버다이렉트 커트합니다. 계속해서 다이아고널 백워드 섹션을 사용하며 페이스라인 쪽의 머리가 짧아지지 않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끌어당겨 커트합니다. 반대편 톱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다이아고널 백워드로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쇼트 롱으로 커트하기도 용이하고 오버 다이렉트도 잘 되도록 처음 커트한 방향에서 그대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드라이합니다. 양감을 체크하며 슬라이스 커트합니다. 특히 모발 안쪽에서 가벼움을 주기 위해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으로 슬라이싱 합니다. 이때 가장 겉표면이 되는 톱 부분의 모발은 매끄러운 광택감을 위해 질감 처리하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앞머리와 사이드 머리의 움직임을 위해 뒤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며 슬라이싱 커트합니다. 요즘 트렌드인 긴머리 허쉬컷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길이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벼움을 주는 레이어드 커트인데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머리 부분이 층이 그렇게 막 끊어지듯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웃라인이 너무 라운드가 아니라 스퀘어가 유지가 되면서 무게감도 있지만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라운드한 부드러운 곡선의 레이어가 생기는 것, 그리고 안쪽에서 질감 표현을 좀 해줌으로 인해서 두상의 볼륨이 훨씬 더 좀 살아나는 그런 레이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긴머리 허쉬컷입니다. 또한 머리를 묶었을 때 헤어라인을 따라 흐르는 이런 라인들,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머리가 가벼운 레이어드로 인해서 묶은 후에 손을 조금만 잡아주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상의 볼륨이 살아나고 가벼운 레이어드 스타일의 포니테일이 완성됩니다.